택시와 택시 사고인데요. 한문철TV 그 댓글들을 보면은 오토바이 좀 싫어하시고요. 택시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점잖게 운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일부 택시가 조금 험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댓글, 심한 댓글을 사양합니다. 그럼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는 블박차 운전자가 피해자로 생각하고요. 상대 택시는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한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편집 영상을 봐야죠. 왜냐하면 혹시 번호판이 보일지 모르니까요. 갑니다. 가세요. 1, 2, 3차로에서 두개 차로로 좁아듭니다. 상대차가 1차로 들어가서 깜빡이 왼쪽 켜고 있죠. 여기서 들어오면서 다시 상대차가 어떻게 가나요? 상대차가 깜빡이 켜고 왼쪽은 무슨 차로죠? 직진할 수 없죠? 그리고 여기는 유턴과 좌회전만 되죠? 그리고 신호는 황색 점멸이죠? 그런데 여기서 들어옵니다. 다시 저렇게 들어오면 저기는 지금 이쪽은 여기가 3개 차로고요. 건너편은 저쪽이 3개 차로고 있죠. 즉 왕복 2차로, 왕복 5차로가 되는 거죠. 3개 차로에서 여기는 차로가 없어지니까 1차로, 2차로가 되는 겁니다. 블박차가 1차로 들어가려는데 상대차 여기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죠. 그냥 가면 역주행이 되니까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왼쪽 깜빡이 켜고 있습니다. 왼쪽 깜빡이, 아직까지 왼쪽 깜빡이 여기서 치고 들어옵니다. 몇대 몇입니까? 이걸 몇대 몇에 따질 게 없죠. 상대편이 왼쪽 깜빡이 왼쪽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직진으로 들어왔어요. 왼쪽 깜빡이 켜고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직진이 안 돼요. 차로가 없어집니다. 차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대편 쪽이 여기에서 여기 보세요. 건너편이 두개 차로밖에 안 되나요? 여하튼간에 블박차는요 여기서요. 저는 왕복 5차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네. 여하튼 간에 상대차는 여기서 1차로는 직진이 안 되죠. 일부러 들어갑니다. 일부러 1차로 들어갔고, 여기에서 왼쪽 깜빡이 켜고 있고, 여기서 들어오면은 블박차 어떻게 피하란 얘기입니까? 블박차 못 피하죠. 100대 0이라는데, 불만 있는 분손 들어보세요. 상대편 운전자는 자기가 피해 차량이라고 그런답니다. 경찰에서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해 차량이. 그래도 인정 못한대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으면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는 100대 0이야 옳겠죠? 상대편 택시가 언짢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럴 때 모자이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상대편 택시가 어떤 택시인지 안 보이죠? 네, 이 정도면 전혀 안 보이죠? 네. 직진 차로에서 일부러 좌회전 차로로 깜빡이 켜고 가다가, 그리고 거기서 좌회전 차로 완전히 들어갔다가, 블박차 쭉 가는데, 이럴 때 안전거리 미확보 그런 거, 왜 안전거리 안 지켰어? 나랑 충분히 여유를 뒀어야지. 이건 안전거리에 무관한 거죠.